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볼까 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총 17편의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영화 5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자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추천 영화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이야기가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는 거대한 흐름의 물결이 잘 그려진 이야기 웨이브즈를 선정했습니다. 고교 레슬링 유망주 타일러. 아버지는 그의 성공만이 집안을 일으켜줄 기회라며 고등학생인 타일러에게 큰 중압감을 안겨줍니다. 결국 타일러에게 문제가 생기고 온 집안은 충격에 십사입니다. 타일러가 만든 충격으로부터 남겨진 가족들. 타일러의 부모로 그리고 동생으로 살아야 하는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웨이브즈의 이야기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흐름이 돌고 돌아 남겨진 자들에게 미치는 흐름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도라는 이름의 거대한 물결, 그 물결 속에 남겨진 사람들,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흐름이 타일러를 돌아 그 여동생,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감정의 물결이 만드는 뭉클한 감동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이란 군상이 남긴 감정의 물결들, 굽이쳐 흐르듯 흘러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거대한 파도가 되고 이 속에 남겨진 이들은 가족의 해체를 겪으며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 영화가 아름다운 이유 중 하나는 돌고 도는 흐름이 각자에게 깨달음을 만든다는 건데요. 타일러가 남긴 흔적은 여동생에게로 다시 그녀의 남자친구 또다시 여동생 그리고 해체의 위기에 놓인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흐름이 밀물과 썰물처럼 감동의 앙상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감동의 물결들 웨이브즈. 이번 주 이 영화를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여기 또 한 편의 감동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상처 입은 자는 상처 입은 자에게 끌린다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든 흔적들. 정착민은 땅을 찾으려고 인디언들을 죽이고 인디언은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정착민을 죽이고 죽고 죽이는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과 이들의 남겨진 가족들. 영화의 이야기는 상처를 입은 두 사람이 가족이 되는 과정을 감동을 물들이며 아름다운 둘의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정. 언제나 여정의 과정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고 이들은 매번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며 서로에 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새로움을 찾아 떠나는 여행. 과연 이들에게도 과거의 아픔을 잊을 수 있는 새로움이 허락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가족이란 이름이 가지는 전통적 가치에 관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타인이었다가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의지하게 되는 과정들은 필요가 아닌 필연에 관한 잔잔한 이야기를 묘사하며 우리들의 가슴 속에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감동들은 울컥하며 폭발하는 그런 종류의 감동과는 다릅니다. 잔잔하게 다가와서 온몸을 휘감듯 긴 여운을 남기고 마는 이야기. 뉴스 오브 더 월드에는 이런 뭉클함이 있습니다. 서로에 관해 전혀 몰랐던 두 사람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이야기. 인디언에 의해 가족을 잃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아이와 전쟁에 의해 가족을 잃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잃어버린 남자의 이야기. 각자가 아는 상처가 둘의 화합으로 치유가 되는 뭉클한 감동의 이야기가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감자의 이야기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이 영화 뉴스 오브 더 월드와 감동의 세계로 빠져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잔잔한 휴먼 드라마 뉴스 오브 더 월드. 지금 감동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추천 영화는 신나는 가족 영화 고 고카티입니다. 혹시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은 소다 마사시토의 카트 레이싱 만화 카페타를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영화는 만화 카페타처럼 카트의 재능을 가진 한 소년이 우연히 카트의 매력을 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신나는 레이싱 경주를 그리고 있습니다. 엄마를 따라 이사온 동네, 엄마는 잭에게 카트 경주가 있는 파티에 나가볼 것을 권유하게 되면서 잭은 카트의 묘미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친구들, 물론 여기에는 좋은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영화의 라이벌이 되는 나쁜 녀석들과 팀 잭의 구성원이 되는 좋은 녀석들. 그러던 중 잭은 카트장 주인이자 카트계의 은둔고수 마이크를 만나게 되면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알려달라는 카트는 어디 가고 만날 작업만 시키는 악덕 고용주. 하지만 여기는 특별한 체력 훈련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잭은 이 덕분에 지역 대회에서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환상의 팀워크가 만드는 신나는 모험의 세계,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신나는 스포츠 드라마. 그 고카트는 가족 영화이기에 어른들에게는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이 만드는 신나는 모험에는 스포츠 영화로서의 재미가 모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자극적인 것에 지쳐있다면 아이들의 순수한 모험을 그린 이들의 이야기가 유쾌한 힐링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보고 있으면 근처의 카트장으로 달려가고 싶어지는 영화. 이번 주말 온 가족이 모여서 신나는 가족 영화 한 편 어떠실까요? 고카트였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미스 사이공으로도 유명한 뮤지컬 배우 에바 누블자다가 부르는 영화의 OST입니다. 흥겨운 컨트리 뮤직의 뒤에 숨어있는 아메리카 드림의 애환을 그리고 있는 영화 옐로우 로즈. 모두들 옐로우라는 단어가 동양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다른 피부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 그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이 땅에 정착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살지만 현실은 항상 단속을 두려워해야 하는 삶. 그녀가 가진 유일한 안식처인 노래. 노래만이 그녀의 속마음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가 단속반에 체포되던 날, 그녀는 자신의 앞날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까스로 단속을 피하는 데 성공하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불법 체류자의 삶. 이 영화는 OST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들리는 선율처럼 모든 것을 포근히 안아줄 것 같은 음악들. 그런 음악들 뒤에 있는 그들의 영화는 노래가락에 반사되어 더욱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낯선 땅에서 신분도 이름도 없이 살아야 하는 삶들. 오직 노래를 부를 때만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로즈의 삶. 슬픈 사연들도 그 순간만은 깨끗이 잊을 수 있으니까. 지금 자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로즈의 뭉클한 사연이 시작됩니다. 옐로우 로즈. 영문도 모르고 떨어진 낯선 장소, 주어진 낯선 목들, 그리고 시작된 낯선 이들의 공격. 이자들은 왜 자신들을 공격하는 걸까요? 모든 것이 낯설은 무서운 상황.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전직 군인 출신의 크리스탈의 존재. 외모만 예쁜 줄 알았는데 이런 반전이 숨어있을 줄이야. 헌트는 낯선 땅에서 일어나는 무차별 살인사건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깨어나 보니 자신도 모르는 장소인데 누군가 무차별 공격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헌트는 바로 이런 상황을 놀랍도록 잘 연출하여 관객들에게 짜릿한 액션 스릴러의 묘미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반전과 계략의 연속들, 그리고 그 사냥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들의 운명.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배우가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 상황. 모든 상황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며 관객들에게 왜라는 의구심조차 허락하지 않는 영화. 헌트는 근래 본 배틀로얄물 중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아케이드성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관객들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그들의 연출력은 보는 내내 긴장의 끝을 놓칠 수 없는 최고의 흥분을 제공합니다. 정신없이 이들의 비밀을 쫓다 보면
어느덧 끝나가는 이야기. 헌트는 타임킬링용으로도 최고의 재미를 선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이 필요 없는 그들의 사냥들. 잡느냐 잡히냐를 두고 버리는 짜릿한 긴장감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The Hunt. 어떠셨나요? 감자의 추천 영화가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 괜찮은 영화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